모바일 세상. 안녕하세요, 지모바일의 에이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제 옆에 어떤 분이 나와 계신지 보이시나요? 인기 BJ 마네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BJ 마네.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와 함께 해볼 오늘의 게임은 저 킹 오브 파이터즈 M 함께 해주실 텐데 제가 잘합니다. 잘하신다고요? 그렇죠. 스트리트 파이터 돌풍 이후 1994년 오락실에 혜성처럼 등장한 대전 액션 더 킹 오브 파이터즈. 획기적인 대전 방식으로 당시 최고의 인기를 얻었는데 추억의 킹오파가 모바일로 돌아왔다. 더 킹 오브 파이터즈 M. 과연 모바일에서도 예전의 재미를 맛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네,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 텐데요. 네. 처음에 이제 캐릭터가, 기본 캐릭터가 큐 캐릭터로 나오죠. 지금 1렙인데 큐가 하나예요. 지금 네. 일단은 3명의 캐릭터를, 세트를, 3세트를 모을 수 있어요. 1팀, 2팀, 3팀. 3명씩 그럼 3팀을 총 꾸릴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요. 여성팀, 뭐 아랑전설팀, 뭐 그런 용호의 건팀. 네. 예전 그 고전 게임에 그 격투 게임에 나왔던 주인공들을 모은 게임이에요. 일단 자 일단 고고고고고 일단 신호 좀 봐야겠어요. 네. 처음에 캐릭터 하나로 시작하지만 게임을 하면서 보상을 받고 카드를 수집하면 기존 오락실처럼 한 팀당 3명의 팀원을 꾸릴 수 있고 총 3세트의 팀을 만들 수 있는데 1단에서 6단까지의 카드 등급 그리고 각 카드마다의 레벨도 존재하는데 자 그럼 팀 편성을 마쳤으니 이제 지아의 실력을 볼 차례. 과연 맘에 들 수 있을지. 굉장히 쉬워. 앞으로 하고 S를 누르고 뒤로 하고 S를 눌러봐요. 뒤로 하고 S. 뒤를 땡 누르고 있어요. 뒤를 누르고 S. 잠시만요. 이게 아니라 가운데로 떼지 말고. 네. 이게 뭐지? 왼쪽으로 쭉 땡기면서 S를 눌러보세요. 도망가요. 잠시만요. 뒤로 도망. 앞으로 말고 뒤로. KO. 이렇게 대전 게임에 취약한 여자들도 확실하게 상대를 무찌를 수 있는 초 간단 팁이 있다는데. 가장 좋은 건 무엇이냐? 스킬을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커맨드 무기를 보면은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아래 옆으로 그렇죠. 하지만 S키 하나로 스킬을 쓸 수 있다는 거죠. 킹 오브 파이터즈는 스킬이거든요. 네. 필살기. 현란한 필살기로 한 방에 화면이 꽝 하면서 캐릭터가 바로 노숙자로 변해요. 우리 지아씨도 그리고 초등학생도 눌러봐 애기도 유아도 S버튼 하나로 스킬이 생명인 더 킹 오브 파이터즈 M. 스킬 외에도 초필살기와 네오맥스를 사용하면 더 큰 데미지를 발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럼 제대로 배웠으니 제대로 써먹어볼까? 왼쪽으로 하고 S를 눌러봐요. S. 장쿠! 오, 피했어. 장쿠! 피했어. 다시. 그래, 오, 맞았어. 자, 앞으로 S. 앞으로 S. 앞으로 S. 앞으로 S. 해봐요. 자, 앞으로 S. 앞으로 S. 해피, 잠시만요. 해피. 네. 앞으로 S. 자, 그런 말이야! 할아버지 좀 가져갈래? 앞으로 S. 앞으로 S. S. 그렇지! 아니 근데! 아래로 S. 아래로 S. 아래로 S. 대각선 S. 아래로 S. 아래로 S. 아래로 S. 아래로 S. 아래로 S. 이거 내가 실력이 조금 달린다 싶을 땐 강화와 레벨 점프를 통해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 단순히 단수만 높다고 해서 센 건 아니라는 거 명심해 두자. 규 아래로 S. 아래로 S.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 그럼 뭐였어요? 아. 좋아. 괜찮아. 자 브라 좀 주세요. 원래 오락실에서는 앞에 있는 사람이랑 대전을 하잖아요. 많이 싸우죠. 앞에서 누구야 이러면서 막. 맞아요. 벌떡 일어나던 거 생각나요. 맞아요. 생각나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네. 여기서 어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단 친구와 함께 즐기는 게 킹오파의 참맛 아니겠으리. 와이파이를 켜면 주변 사람과 매칭되어 주변 동료나 친구들과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그럼 더 킹 오브 파이터즈 M 핸디캡 매치 1대1 대결 시작합니다. 진 사람 성별 바꾸기. 뭐라고요?
과연. 라이드 원, 파이트 고! 잠시만요. 선비누가! 으아! 어우야! 잠깐만, 봐줘야 돼, 이거. 봐준 것이오! 헐! 화장실 받아라! 자, 와, 들어와, 들어와. 아, 진짜,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자, 맞춰봐, 맞춰봐. 자, 맞춰봐. 맞춰봐. 왼몸 맞추지? 맞춰봐. 아, 진짜, 애미, 어떡해. 자, 맞춰볼게. 자, 맞춰볼게. 아니, 맞춰. 헐, 잠깐만, 나 지겠어, 나 미치겠네. 웃음 맘에 이대로 질 순 없지. 아쉬움에 한 판 더. 뭐야, 너 죽이는 거야? 아니, 누가 내가 때리는 줄 알았어, 지금. 사람 내가 때리는 줄 알았어, 나 어떡하지? 아니, 뭐야, 이거? 이 외에도 사람들과 함께 대전을 펼칠 수 있는 전국 대전은 연승을 많이 하면 그만큼 보상이 부득해지며 한 번이라도 치면 다시 1연승부터 도전! 그럼 지금 바로 상대를 무찌르러 떠나볼까? 네 뭐가 들어와? 하자! 좋아, 좋아, 50%. 자, 라이프. 자, 비싼 게 있어요, 비싼 게. 아핫! 아핫! 컵도 있어요, 이렇게. 다가오게 쓰지. 공부도 버리고 아! 안 돼, 잠깐만요. 우리 일단 캐릭터를 알고 가야 돼요. 일단 한 번만. 자, 뭐해, 뭐해. 자, 뭐해, 뭐해. 자, 뭐해, 뭐해. 살아있어. 끝까지 잘하고 가네. 그렇지! 이거 지아 씨가 의도한 거 아니었죠? 더 킹 오브 파이터즈 M을 더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모바일 전용 게임패드. 버튼 누르기가 훨씬 수월해 타격감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다는 사실. 2014년 모바일로 돌아온 대전 액션 게임 더 킹 오브 파이터즈 M 함께 해보셨는데요. BJ 마메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